관자? 너 정체가 뭐냐? 그 꼬마가 뭐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?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아 여러분들 아 진짜로 저 이제 파키랑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좀 합방을 짰습니다 여러분들. 사실 왜? 아 집이 너무 좋았어. 집이 너무 좋아? 너 어디 사는데? 나 경기도인데 내 집 아니야. 친구 집. 아 친구 집 친구랑 살아? 같이 살지. 너 친구 집 왜 얹혀 살아? 이제 얹혀 살지 않아. 다음 달부터. 아 집 구했어? 구했어. 서울로. 야 너 저 7월 달에 번 돈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. 그렇지. 바짝 생겨가지고 지금 그걸 갈라고.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. 무엔터 멤버 자리랑 돈이랑 교환한 거 아니냐고.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네. 몰랐어. 진짜로? 그렇게 생각할게. 너 약간 우울해 있던 거 아니었어? 내가? 나 완전 상관없어. 진짜로? 나 그런 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. 근데 약간 좀 표정이 약간 드러나더라고. 난 이거 봤었거든 영상을. 그때 잠깐 서운했지. 잠깐 그랬는데 그 택시 타고 나니까 괜찮네. 저희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처음 본 게 어제 필메 결혼식. 결혼식에서 처음 만남. 궁금한 게 필메 결혼식 필메 알아? 필메 형이 모르고 꼬니 누나만 꼬니 누나만. 아니 모르는데 왜 간 거야 필메 결혼식에는? 모르는데 가긴 해야지. 한 명이라도 알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꼬님 씨는 알아? 꼬니 누나 알지. 아 그러면은 뭐 가도 되네. 누나도 이제 아니 약간 필메 결혼식 때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. 초대받지 아는 자가 가는 거. 그러니까 나 모기 새끼 줄 알아. 나 알고 한 거야. 거의 멀뚱멀뚱 서 있는 거.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이러고 있던 거지. 아 잠깐 근데 너 이제 무엔터 그쪽이랑 이제 봉준이랑 이렇게 그쪽이랑 이제 엮이기 전에 너가 어디 쪽이랑 이제 원래 그 내 마이너판 거기 부산 쪽에 시조새 크루 애들 있잖아. 부산 시조새 쪽이었어? 거기 애들 난 쪽은 아닌데 걔네들이랑 좀 어울렸지. 거기 파는 아니었는데 벌써부터 약간 선을 긋는데? 오케이 그래. 그럼 딱 말할게. 시조새랑 가는 길이 달라? 지금? 완전. 그냥 물과 불. 야, 이거 2주 동안 한번 성은을 한번 딱 얻더니 그 이후로 약간 좀 가는 길이 다르다. 근데 그게 맞아. 나도 먹고 살아야지. 솔직히 난 이제 감스트랑 같이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 했었는데 봤었어? 누가 그거 보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짤만 봤어. 기분 어땠어? 딱 봐 뒷담이던데. 근데 사실 원래 그 콘텐츠잖아. 뒷담 가는 거. 합법적 뒷담이야. 난 방방바쟁이라 방방바쟁이 괜찮아 그런 거. 괜찮아? 저는 사실 그 중동 아랍 IS 이미지를 예전에 그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나 뭐 때문에 영정당한지 알지? 아까 들었어. 아니 근데 너도 약간 좀 무기 들고 그러던데 방송 화면에서. 너 그때 영정당할 줄 알았거든 나는 진짜로. 그래도 이거를 약간 총을 든다. 이건 약간 이러면 안 돼. 나 이상해져. 의심한 거 아니지? 비비탄도 보여줘서 근데 뭐 총 들고 약간 알라우 아크바르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있어. 비비탄 총이다. 네 말투를 난 진짜 몇 년 전부터 진짜 들었었단 말이야. 내가 봤을 땐 세 명한테 영향을 받았다. 세 명? 꽈뚜루, 압둘알리 과로사, 가브리엘. 누가 가장 너한테 큰 영향을 줬어? 뚜루님이랑 가브리엘. 감스트 씨랑 나는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감스트도 그러더라고. 카피캣이라고 하면서. 카피룸은 다 들었지. 이게 좋게 얘기하면 오마주, 나쁘게 얘기하면 카피캣이거든요, 여러분들. 그렇지. 코코카카. 짤터리 토크쇼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이게 짤터리? 합방할 때마다 시청자분들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짤터리 토크쇼로 자, 첫 번째 본인의 시그니처 말투 복장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방금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나 그냥 쿠팡에다가 아람 모자 치니까 이거 나와서 그냥 옷이랑 풀세트 입거든. 그래가지고 약 2주간의 무엔터 사실 파키 하면은 진짜 그 무엔터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. 사실은 그치. 파급 효과 2주 동안 했잖아. 2주 됐지 지금. 7월 4일 부터 해가지고 7월 16일까지 해가지고 거의 2주를 했더라고. 보니까 그 어땠어 기분이? 일단 그 랜덤 게임 내가 재밌게 해가지고 나한테 다 그게 오더라고. 그래서 방종하고서 내 거 켰는데 다 나한테 와가지고 그 돈 받아서 이제 애들이 나 좋아해주고 다음날 솔바 켰는데 또 막 2천 명 넘게 되고.
내가 사실은 랜덤 게임 못 봤는데 랜덤 게임에서 이제 그 1등한 게 너잖아. 나 1등 했지. 1등 해가지고 1등 한 사람한테는 상금과 무엔터 파리 이런 거 괜찮 이런 거 하라고 이제 봉준이가 시킨 거야? 아니 무엔터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 온 거야. 무엔터 회식이 있었는데 그건 부르더라고. 와서 밥 먹자고. 아. 밥 먹고 내가 그날 집에 가서 봉준이 눈에 들었구나. 아 그건 거 같아 딱. 아.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30분만 키자 했거든 캔바. 캔바 켰는데 갑자기 노방 좀 걸렸어. 봉준이가 킬 때까지. 아. 그래서 대기방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. 아다리가 존나 잘 맞았네. 그냥 딱딱딱딱딱 그냥 테트리스. 그 내가 너 이제 너 그 방송을 다시 보기를 이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. 뭔데 이게? 이거 보면은 나 생일 때네 친구들. 이게 네 생파 사진이야. 내 생파 기억나지? 맞아. 너 생일이 언제지? 나 6월 18일 와 얼마 안 됐네. 한 달 전이네. 여기 케이크 하나 있네. 몇 명이야? 하나 둘 셋 넷 다요. 와 6인 1케이크를 해버리네. 이때와 이 느낌이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? 너가 봤을 때는? 느낌? 존나 힘들었다 저때. 진짜 나 밖에 나가서 똥꼬치로 춤추는 거 맨날 2시간씩 춤추면서 살 다 탔어. 이거 보여? 핀츠야 핀츠 팔이 여기 허리 그 까맣잖아. 이때가 좀 뭔가 그리운 느낌 같은 건 없어? 아니 왜? 친구들 그리워. 아 친구들 그리워? 보고 싶어. 솔직히 이제 그 저 외모나 드립력도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여자랑 엮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. 보니까 그런 거 없어. 난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 사귄 사람 대신 오는 컨셉 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조금 들긴 할 것 같아. 말투나 이런 컨셉이 언젠가는 좀 약간 노이로제 걸릴 수가 있겠다. 무조건 오지. 나도 알아 그거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진짜 컨셉 유지 언급하기는 내가 진짜 생각 중인 거라 자세히는 얘기 못 해주는데 올해 아 다음 컨셉이 또 있어? 그림은 언제나 그리고 있는데 두 가지 루트가 있긴 해.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. 나중에 그렇지 7월 수익금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. 이번 달 그 친구들 가게 오픈하면은 초반에 돈 많이 벌잖아. 그래도 아는 애들 오니까 그리고 한 달 지나면 텅텅 내 원래 수입이 아니다. 초기 자본금을 모은 느낌? 야 그거 취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지. 합방 끝나면 무조건 차비 10만원씩 받아가던데 오늘도 요구할 건지.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알아? 뭔데? 계약서에 쓴 거였어. 나 안 받아간 적 많아. 너의 그럼 차비를 걸고 우리 뭔가 좀 대결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? 10만원? 오케이. 바로 이어서 가는 컨텐츠 성지극장입니다. 파키가 또 출신이 이 친구 뮤지컬 배우였어요. 연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의 어떤 명장면을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기? 파키랑 해볼 영화가 총 3개가 있습니다. 달콤한 인생, 아저씨, 부당거래. 어떤 장면이실지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연기하는 장면을 심사를 해줄 심사위원을 따로 모셨습니다. 임다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임다 씨 나와주세요. 임다! 스타! 우린 처음 보지. 결혼식 때 봤어. 네, 결혼식 때. 아니요. 반말해달라고. 네, 맞아요. 반말해달라고. 만식이 형한테 반말해달라고 했지. 하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. 어제 나 진짜 뭐 대스타 유재석인 줄 알았어. 코발트 블루 정장 딱 입고 나 진짜 유재석인 줄 알고 유재석이야? 이렇게 봤었는데 임다더라고. 아 예. 어제 그거 끝나고 다이아나라고 댄스팀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진행해야 돼가지고 제가 어제는 그렇게 좀 입었습니다. 좀 과하게 입었습니다. 정치적인 색깔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. 네. 임다가 몇 살이지? 임다가 제가 어려요. 제가 29살이고 저 29인데 동갑이네. 이거 BJ들끼리 이거 족복고이건 그러면 안 돼. 29. 사실 빠른이거든요? 근데 저는 딱 그대로 가요. 빠른 뭐 이런 거는 진짜 그렇게 가야 돼요. 지금 몇몇 애들 때문에 좀 꼬인 거 있어 솔직히. 맞아. 누구? 어떤 새끼야? 아 그냥 일단 오늘은 일단 우리가 영상을 좀 봐야 되고 여러분 저작권 때문에 영화의 장면은 여러분들 못 보시지만 소리로만 들어도 아 이 장면 하고 아실 거예요. 자 유명한 영화로만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. 자 일단 달콤한 인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? 너 정말 이럴 거냐? 이거를 바로 해볼게요. 여러분들 이 병원을 파키 가야 되지 않겠어요? 그게 맞죠? 제가 그러면 저 김영철 사달러 형님으로 자 레디! 씬 2! 액션! 너 정말 이럴 거냐? 나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나한테 왜 그랬어요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아니 그런 건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. 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거든요.
어떡하다 이렇게 된 거죠? 말해봐요. 저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? 나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?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해온 나! 말 좀 해봐요.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! 자 여기까지 아~ 여기까지 야 근데 눈물이 글썽글썽거리대.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야~ 자 다음 씬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씬은 여러분들 아저씨 영화 아저씨 예 아저씨 어 아저씨 저 김희원 씨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너가 원빈 해라. 어, 원빈 오케이. 왔냐? 너 정체가 뭐냐? 그 꼬마가 뭐라고 여기까지 온 거냐? 옆집 아저씨. 옆집 아저씨? 너 도라이 정신병자지? 종석이 어딨어? 소미가 먼저다. 받아. 스트라이크? 걔가 첨담으로 엄마 찾으러 갔어. 근데 눈깔이 없어서 못 찾아.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. 옆집 아저씨? 장난치냐 이 개새끼야! 자, 잠깐. 왜 웃었어요? 왜? 아니 좋았는데 왜 웃었어? 아니, 너무 좋았는데. 아니 날프가 존나 웃어. 발놈이 아 웃자 왜 웃어 개새끼야. 이걸 보고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. 아 그렇긴 하지 솔직히. 둘이 역할 한 번만 바꿔서 해보는 거 어때요?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한 번만. 자 준비 레디 액션. 완자 너 정체가 뭐냐? 그 꼬마가 뭐라고 여기까지 온 거야? 잠깐 아니 왜 아니 왜 웃어요 이거 이거 자꾸 웃으면 안 돼요. 뭐 거울 봐서 왜 웃어 자꾸. 코코카카 레디 액션. 왔냐? 너 정체가 뭐냐? 그 꼬마가 뭐라 여기까지 온 거야? 옆집 아저씨. 옆집 아저씨? 너 도라이 정신병자지? 종석이 어딨어? 소미가 먼저다. 받아. 스트라이크. 걔가 천담으로 엄마 찾으러 갔어. 근데 눈깔이 없어서 못 찾아.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. 옆집 아저씨 장난하냐? 개새끼야? 내 동생 어딨어? 내 동생 어딨어? 자 여러분 이제 아저씨까지 했고요. 자 마지막 영화 이게 조금 긴데 아, 오케이. 부당거래 한 장면인데요.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레디 액션. 경찰이세요? 아이고 야 아야야야야 조사받고 풀려났어요. 저 알리바이도 확실하다고 그랬어요. 예! 하면 되는데 이 개새끼가 이발. 처음부터 다시 할까?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어요. 살려주세요. 야, 빨래미가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은 게 응? 부장하네.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
자 여기까지.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. 아, 반대로 그래. 반대로 재밌으니까. 반대로. 반대로 놓치가. 레디. 액션. 경찰이 있어요. 아, 야. 아니요. 조사받고 뭐 풀려났어. 아르바이트 확실하다 그랬고. 예이! 하면 되는데 이 개새끼가 이씨발 징계불 충분이었지 무죄라는 건 아니잖아! 어디서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알리바이트 하는 게 알리바이 영어로 써봐 이 짜짜짜 손가락 가지고 이 개새끼야! 처음부터 다시 할까? 잘못했습니다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제발 부탁해. 야 딸내미가 엄마 아빠 하나도 안 닮은 게? 네? 이쁘장하네. 저한테 왜 그러는 거? 예. 이거 너는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너 지금부터 범인해라. 잘했다. 여기 네네. 또 시청자분들이 네. 그냥 이건 번외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해바라기. 아 해바라기 좋네요. 네, 나이트 들어가는 씬 있잖아요. 아 괜찮지 그것도.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이렇게 울어? 나와 이 새끼야. 사람이 어르신의 죄를 받는 게 세상이 지나더라. 내가 벌어줄 테니까 다게 받아라. 아이고 우리 오태식이 해바라기 아줌마 얘긴 들었다. 들었어. 뭐라고? 슬퍼서 어떡하냐? 내가 수당 해줄게. 형 나가.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. 에?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. 여기까지. 자 이제 여러분들 일단 성지극장은 여기까지 하고. 오케이 와 인사 고생했어. 오케이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함께 안녕. 자 인사 들어가고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. 아유 저 비용이